안녕하세요, 호구마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오는 교차 편집과 컷 편집 영상들은 모두 베가스의 멀티캠 기능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멀티캠 기능이란 여러 개의 동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컷 편집이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오늘은 멀티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가스 버전은 19 기준입니다. 먼저 베가스에서 음악방송 영상들을 불러와 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Q를 눌러 비디오 트랙을 영상 개수만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영상을 쌓아 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오디오 쪽으로 가줍니다. 컨트롤 Q를 눌러 오디오 트랙을 영상 개수만큼 생성해 주세요. 아까처럼 계단식으로 오디오를 쌓아 줍니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컨트롤 A를 눌러 모든 영상을 선택 후 도구, 멀티 카메라, 오디오 동기화로 이벤트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베가스에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몇 분 정도 걸리니 기다려줍시다. 싱크가 다 맞춰졌습니다. 왜 영상이 구석에 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앞으로 당겨줍시다. 근데 완전히 안 당겨지죠? 짜잔! 싱크가 엉뚱하게 맞춰진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용자가 직접 싱크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싱크가 틀어진 비디오 트랙에서 S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S버튼은 솔로라는 의미인데요. 솔로 버튼을 눌러줘야 위에 있는 영상들에 묻히지 않고 선택한 비디오 트랙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을 좌우로 이동해가며 싱크를 맞춰주세요. 다 맞췄으면 솔로 버튼을 해제해주세요.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열심히 싱크를 맞춰줍시다. 마찬가지로 다 맞췄으면 솔로를 해제해주세요. 영상은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제 오디오를 하나로 만들어줄 겁니다. 원하는 오디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주세요. 지우고 싶은 오디오 트랙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멀티캠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영상을 선택하고 도구, 멀티 카메라, 멀티 카메라 트랙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많던 영상들이 한 트랙으로 통일됩니다. 다시 도구, 멀티 카메라, 멀티 카메라 편집 활성화를 눌러주세요. 이제 멀티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프리뷰 화면을 보면 영상마다 이름과 번호가 뜨죠? 이게 거슬린다면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옵션, 기본 설정, 비디오 탭에 가셔서 테이크 표시 옵션을 모두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생을 해볼까요? 이대로는 절대로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렉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베가스는 닫아주시고 파일 탐색기를 열어 화면과 같이 베가스 설치 폴더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파일IO 플러그인즈 폴더, 컴파운드 플러그 폴더로 들어가줍니다. 새 폴더를 하나 생성해주시고 컴파운드 플러그 DLL 파일을 새 폴더에 넣어주세요. SO4 컴파운드 플러그도 동일하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록시 편집을 해야 하는데요. 잠깐 프록시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할 영상이 고화질인 경우 아까처럼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편집할 영상을 낮은 해상도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편집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고화질로 렌더링하는 방식을 프록시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참고로 베가스에도 프록시 편집 기능이 있는데 프록시 영상 생성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강좌에서는 샤나 인코더를 활용할 겁니다. 샤나 인코더를 열고 프리셋 폴더 열기를 누른 다음 설명란에서 받으신 저해상도 편집 프리셋을 넣어줍니다. 프리셋을 적용해 주시고
편집할 때 썼던 영상들을 모두 불러와 줍니다. 인코딩 파일 경로를 설정해 준 후 인코딩 시작을 눌러주세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인코딩 소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영상은 새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영상이 있던 경로에 인코딩이 완료된 파일을 붙여넣어 줍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멀티카메라 편집 활성화를 눌러주고 재생을 해보면 대단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장면을 고르면 자동으로 컷 편집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D 단축키로 잠시 멀티캠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죠. 열심히 편집을 하셨으면 영상이 있던 폴더로 가셔서 저화질 영상들을 고화질 영상으로 덮어쓰기 해주세요. 그러면 베가스에서 영상을 고화질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끔씩 강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